안녕하세요. 사자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관심 많이 주셨던 마장리에 있는 전원주택 두 번째 매물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요즘 전원주택 관심도가 급격하게 오르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물건도 많이 나오지 않고 있고 나오는 대로 계약도 바로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랍니다. 영상 보시고 먼저 연락 주시는 분이 주인이 되시겠지요? 가는 길 함께 보시면서 주변 환경 말씀드리겠습니다. 가평하면 더 말할 것도 없이 서울에서 가깝다는 것이 큰 메리트인데요. 1시간여 정도 소요되니까요. 물론 주말은 제외입니다. 하하하하. 가평 시내 5분 거리에 위치한 마장리, 가평역과도 10분 거리에 있고 버스도 다니며 남이섬 자라섬 캠핑장 낚시터 계곡 등이 주위에 많이 있답니다. 마장리 중에서도 이 주택이 있는 곳은 동네 치안이 좋고 초등학교도 바로 앞에 있습니다. 다 왔습니다. 주택으로 들어가는 길이 아기자기 예쁘네요. 저녁에 등이 켜지면 더욱 빛날 것 같습니다. 둘러보시죠.
뒤쪽에는 아궁이에 불을 지펴 가족들끼리 화기애애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고요. 바베큐도 하면서 지인들과 친인척들까지 화목한 그림이 상상됩니다. 집 외부 둘러보시면서 세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층 건물로 되어 있고 내부는 1층은 방 하나, 거실, 주방, 화장실, 2층은 방 하나와 화장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차는 3대 가능합니다. 잔디마당과 조경 등 잔잔한 꽃들까지 관리가 너무 잘 되어 있네요. 차를 마시거나 맥주를 한 잔 나눌 공간도 로맨틱하게 꾸며 놓으셨고요.
면적은 토지 200평, 건물은 60평입니다. 매매가는 4억 5천입니다. 현재 매매가를 할인하여 4억 1천만 원으로 가격이 내려갔습니다. 공기 좋고 정감 있는 마을 마장리 전원주택 둘러보시러 나오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자부동산은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에 힘을 얻어 열심히 발품 팔아 좋은 물건 찾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 꾹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